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바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압박 전화를 걸었다 하는 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월 4일 오전 11시 45분쯤입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 말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이 자,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국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정경심 교수죠. 부인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총장 표창장을 그 발행 권한을 어학원에 위임해 주었다고 보도자료를 좀 내줬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임해줬다. 그 우임에 따라서 그 어학원이 표창장을 준 것이다 라고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제안을 했다. 최성해 총장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을 탈당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여권의 핵심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전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지방의 동양대 총장으로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전화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를 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응? 뭐 알릴레오, 고칠레오 이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것들이 다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함으로써 본인은 해명이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에 그런 기사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일부에만 났으니까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거 지금 휴업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무슨 얘기냐면 7월 25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24일 녹화를 끝으로 잠시 중단하고 휴식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보면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나란히 유튜브를 하면서 그 알릴레오를 하면서 거기서 본인이 아마 코멘트를 한 모양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시즌1 종료 유시민의 알릴레오 추석 후 재개될 듯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시즌1을 종료하고 추석 지날 때쯤에 방송을 재개할 것 같다. 이렇게 연합뉴스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7월 25일 기사입니다. 그러면 9월 4일, 이때는 유튜브는 휴식 기간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 유튜브 휴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유튜브 언론인이 뭐 취재를 다닙니까? 사실관계를 더군다나 확인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시즌1을 종료한 것도 까먹고 기자가 뭐라고 동양대 총장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은 이미 얘기를 했고 그걸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둘러대는 게 꼬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나쁜 짓, 뭐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짓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게 공개됐을 때는 만약에 정말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거기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언론인? 아니 자기 유튜브 7월 달에 이미 7월 말에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4일 이 시점에는 유튜브 언론인이 뭐 휴식했다고 뭐 물론 그 직업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유튜브 언론인이 또 직업도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월 4일 그 전화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인이 찍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유튜브 언론인으로서의 활동,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자한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벼운 언행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쪽 진영에 있는,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부 둘러대냐. 본인의 발언 또 잘못된 언행이 공개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둘러대냐.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청문회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얘기했다가 한 몇 시간 뒤에 그걸 다시 뒤집고 수정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쪽 진영의 사람들에서는 가벼움 내지는 그때그때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요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요런 얄팍함의 서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자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칼럼을 보면 이번 기회에 소득도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체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선전 선동술 이런 데 가려가지고 그 핵심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한 3주 이상 겪어가면서 그 실체를 보게 됐다.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얻은 교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판단하는 이들의 판단력과 무슨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유시민, 지금의 조국이 2023년 대선 때 조국 유시민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바로 본인이 과거에 쌓았던 여러 가지의 말 이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웬만한 범법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나가고 대선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수신을 해야 됩니다. 수신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데에 나올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럽니까? 감사합니다.